하와이즈!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썰 컨텐츠! 아, 신의 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신비 아파트 새로운 굿즈가 나와가지고 한번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신비 아파트 스티커 플러스 600이라는 책인데 스티커가 싹 다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예언기의 정확한 확실한 모습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책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추측이 담긴 게시물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썬러브님께서 좀 남겨주신 글인데 바로 이 책인데 여기에서 신규 귀신에 대한 정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요번 시즌3에서 등장할 합체 귀신 예언기와 더불어서 뭐 각종 귀신들의 모습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샌드맨 구묘기, 백이제붓, 악창귀, 이무기, 악창괭이 등등. 오, 4화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할 귀신이군요. 이무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착한 귀신인 선기였는데 오피키언이 그 암흑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다크다크한 드래곤으로 좀 흑화시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리와 만났을 때는 착한 모습이었다가 그리고 분명히 또 잘 지낼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오피키언이 딱 개입해가지고 그 해골손 또 나와서 딱딱 하자마자 암흑 에너지가 이무기를 흑화시키면서 요 보라색 이무기가 하리 일행들을 공격을 하겠죠. 아, 그리고 얘가 지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 일단은 악창귀가 등장할 예정인데 악창괭이 있잖아요. 일단 악창귀를 처리한 이후에 그 다음 화에서 이제 악창괭이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쎄 보입니다. 예. 아, 그리고 토면귀, 그 토끼 귀신이랑 얘네들도 그 미니 스티커 색칠해서 모습은 나왔었는데 이름이 안 나왔었죠. 토면귀랑 충목귀인 걸로 밝혀졌고 자, 다음은 오프닝에서 나왔던 악마의 형태를 지닌 귀신. 얘의 이름은 자간으로 나왔습니다. 예. 자간은 솔로몬의 악마 중 하나래요. 그러면은 자간이 지금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약 중반부 이후에 등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가은이에 대해, 예, 가은이 흑화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떡밥들이 슬슬 풀릴 것 같고요. 이 자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연금술을 사용하는 악마래요. 연금술로 그 보석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느낌의 예 악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하니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자간이 나올 때 이하니도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여기까지 일단은 요번에 나올 귀신들의 이름과 모습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올 물놀이 색칠복이라는 굿즈인데 완전 처음 보는 요 뭔가 빡빡인데 얼음을 들고 있는 듯한 요 귀신의 정체가 뭐냐, 얼음을 쓰는 걸로 봐서 다섯 번째 예언 귀신이 아닐까라는 추측이었거든요. 이 다섯 번째 이 귀신의 정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티커 플러스 600의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캐릭터 소개는 저번에 여기 오피키언의 떡밥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요번엔 안 놓친다. 그냥 심플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딱히 큰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활검 들고 있고요. 요 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퇴마 모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푸른 불꽃 같은 게 나오죠. 활로 변신시켰을 때 활 형태로 폼 체인지? 예. 전환을 했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하리랑 가은이가 나오는데 일단은 흑화할 예정인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장.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귀신들 나오거든요. 1화에서 나왔었던 까마귀의 고스트, 샌드맨의 모습, 그리고 2화 귀신이죠. 할머니와 고양이와 결합 일단 구묘기. 아, 그리고 2화에서 처음으로 나왔었죠. 드디어 등장한 첫 번째 합체 귀신 백의제붓. 확실히 요번 귀신들의 디자인이 좀 되게 징그럽게 더 징그럽게 된 것 같아요. 백의제붓의 고스트 X 버전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3화 귀신 만나러 갑시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번 3화에 등장할 귀신 악창귀의 악창귀.
박창기의 SD 모습. 하수구 귀신이라 그런지 좀 뭐랄까 약간 지저분하게 생긴 듯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SD 버전은 이건 포켓몬 그거랑 디자인이 좀 유사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또갱이와 합체한 모습. 아마 악창기 잡고 나서 4화에서 처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4화 아니면 5화쯤에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악창갱이 합체한 모습입니다. 어우 포스 늠름하죠? 악창갱이 고스트 X 버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4화에 등장할 귀신 이무기입니다. 이무기 딱 봐도 나쁜 귀신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어디 뭐 호수 같은 데서 살 듯한 그런 느낌의 귀신인데 그러다가 오피키언이 뭔가 개입을 딱 해가지고 암흑 에너지로 이무기를 그대로 흑화시켜버립니다. 이무기 착한 버전 그리고 이무기 다크 버전이구죠. 생긴 모습을 보아니 딱 봐도 나빠 보이죠? 하리 일행들이랑 좀 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이무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야적이에요. 야적이 멧돼지 귀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부족장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주술을 쓴 듯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육탄전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고 이게 뭐 매인가요? 독수리인가요? 동물들도 다룰 줄 아는 그런 귀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크 느낌의 그 할배 귀신 있잖아요. 얘는 정체가 안 나왔어요. 얘는 이름이 거기에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등장을 해봐야 알 것 같고 기술 같은 경우는 바위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염력 같은 걸 사용을 하려나요? 염력으로다가 물건 싹 들어가지고 고를 던지는 얘는 약간 마법사 계열 고스트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합체의 귀신입니다. 슬렌더맨이랑 벽수기랑 합친 모습. 얘 같은 경우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벽수기랑 슬렌더맨 벽수더맨 아니면 슬렌수기? 벽수더맨이 이름이 그나마 좀 부르기 쉬운 것 같고 벽수더맨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슬렌더맨이랑 벽수기랑 합치니까 느낌이 좀 있네. 아 이거는 그거네. 그 포스터에 나왔던 그 모습이잖아요. 요 벽수더맨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촉수를 뿜어내는데 하얀색 촉수 대신에 벽수기가 그 촉수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름기인데 뭐랑 합쳐졌는지 항상 궁금했었던 이 노란색 귀신의 정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단 바로 사름기랑 입질쟁이가 합체한 모습이었어요. 와 모습이? 어마무시한데요 이거? 그 사름기가 들고 있던 손 이런 게 그 입질쟁이였던 거지 결국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SD 버전은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근데 이게 본체화된 모습은 느낌 잘 살린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뭔가 합체한 귀신이라는 게 잘 느껴집니다. 예.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생겼죠? 사름기. 고스트 X 버전인데 얘 같은 경우 공격 스타일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소리 공격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충목기 얘도 결국에는 어떤 귀신인지 여기서 정체가 나와요. 확실하게 거미일지 개미일지 좀 헷갈린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개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여왕 개미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독침 공격 같은 걸 하는 것 같네요. 공격 스타일은 또 약간 전갈 같기도 하고 그러네. 요 배 같은 데에서 독침을 슉 하고 이제 발사하나 봐요. 얘는 좀 징그럽게 생겼다. SD 버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여기서 다섯 번째 예언 귀신의 정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선은 다섯 번째 예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황금의 하늘이 도래하면 영원한 잠에 빠지리라 샌드맨 짐승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멸하리라 구멍이 붉은 독의 물줄기에 세상이 잠기리라 이무기 지하의 군대가 광기로 인도하리라 다섯 번째 귀신 얘는 완전히 정체가 아예 안 나왔었는데 얼음의 사신이 깨어나고 끝나지 않을 겨울이 오리라 얼음의 사신 이 사신의 정체 다섯 번째 예언 귀신 와 이게 그 유출됐었던 이미지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웬 뿔 달린 빡빡이길래 얘가 뭘까 싶었는데 약간 사슴의 형태를 지닌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귀신은 이 귀신이 내뿜는 숨에서도 한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나 이런 귀신 디자인 어디서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섯 번째 등장할 귀신의 고스트 X 버전입니다. 딱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얼음 마법을 사용을 하는
네, 그런 귀신인 것 같아요. 근데 예언 중에 얼음에 사신이 깨어난다고 하니까 얘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겨울왕국처럼 말이죠. 도시 전체가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자간의 모습,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연금술을 사용하는 악마라는 딱 이름답게 금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자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꽤 멋있게 된 것 같거든요. 색깔도 약간 황금색이라서 약간 포스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토면기인데 놀이공원에서 나올 귀신인 것 같거든요. 예,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보니까 놀이공원 편에서 등장을 하겠네. 자, 다음은 저번 그 미니 스티커 색칠 때 얘도 봤었죠? 이 수술대 로봇 귀신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가 뭐 철의 심장이라가지고 얘가 오피키언인지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오피키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생긴 그대로 노는 애였어요. 어떤 기계에다가 그 암흑 에너지 주입시켜가지고 요런 식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들거든요. 두억신이랑 만티코어랑 합체한 얘는 이름을 뭐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티신이 아니면 뭐 두억코어? 이게 합치니까 이 이름들이 좀 이상해져. 약간 켄타우루스 느낌의 예, 합체 귀신이거든요. 확실히 두억신이가 보스급의 몬스터라 그런지 파워 자체는 상당히 세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보스급하고도 비비지 않을까요? 그리고 1화랑 2화에 나왔었던 스티커즈 잠깐 나오고 이거는 뭐야? 3화 미리 보기 예반데? 자, 이제 3화 방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요번에 보실 3화 악창기의 모습입니다. 악창기가 처음에 하리를 붙잡고 시작하나 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림이가 구해주려는 모습인 것 같고 네, 새로운 귀신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